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요청하신 고객님은 게임을 위해서 이번 시스템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통해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수냉 빌드까지 꾸며드렸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대략 600만원 정도로 구성된 고가의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된 CPU는 AMD 라이젠 9 5900X입니다. 이 정도 CPU면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겠죠? 그리고 마더보드는 ASUS의 ROG Strix X570F 게이밍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제품이고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고객님께서 추후에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풀뱅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ASUS의 GeForce RTX 3080 EKWB 모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는데요. 그래픽카드에 기본 쿨러는 제거되고 워터블럭이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커스텀 수냉 빌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의 포커스 GX850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케이스는 리안니의 PC511 다이나믹 블랙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포인트, 바로 슬리빙 케이블은 사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전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8핀 2개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수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의 CPU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케이스 상단과 하단에 360mm 라디에이터 두 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펌프는 리안니 PC511 다이나믹 전용 워터플레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CPU, 상단 라디에이터, 그리고 하단 라디에이터를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뿐만 아니라 유량, 유속까지 확인 가능한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상단과 하단에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은 리안니의 유니팬 SL120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배관은 사이오닉의 전매 특허인 3차원 동관 밴딩을 이용해서 모든 배관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깔끔한 크롬 도금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에 구성된 모든 LED는 화이트 색상인데요.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LED를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수냉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수냉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 기대되신다면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